선생 역할이죠? 예. 어, 이거 불법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아, 역시! 제가 얼마 전에 졸업앨범 사진이 조금 화제가 돼가지고 봤는데 어제 찍은 사진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이때 당시 인기 정말 많았죠? 아니 뭐 그냥 평범한 느낌. 그래요? 네. 그러면 기습 질문 yes or no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김고은 학창시절 연애 편지를 5번 이상 받아봤다. Yes or no? 빠르게 대답해야 돼요. Yes. Yes. 5번 이상. 자, 나는 쌍꺼풀 수술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 Yes. Yes. 네. 그 외모 때문에 살짝 콤플렉스가 있긴 있었네요. 쌍꺼풀 수술은 중학교 때 딱풀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머, 나 여러 번 했지.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가 두꺼워서 그런지. 눈두덩이 살이라고 하죠? 네네. 예, 맞아요. 두덩이 살이 좀 많아서.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쌍꺼풀 수술을 안 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네. 그래요. 이제는 무쌍 시대가 진짜 도래할 거예요. 무쌍. 무쌍. 네, 무쌍입니다. 그럼요. 이제부터는 우리 김고은 씨의 배우 인생을 인생까지 되나요? 은교로 정말 파격적인 데뷔를 했잖아요. 네. 너 누구야? 은교요. 지난 2012년 박혜일 씨의 노인분장과 함께 김고은 씨의 그치. 파격적인 노출 장면으로 큰 화제를 불러보았던 영화 은교. 김고은교 이렇게 불릴 정도로 배우 선배님들이 지어준 거예요. 오. 제가 대본에 김고은이라고 써놓으면 뒤에 교자가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고은교로 불렸죠. 맞아요. 양화대기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멋진 다리. 아, 정말 정말 뛰어나다. 네. 아니 은교가 개봉한 이후에 예. 괴물 신인의 등장, 대형 배우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감사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관심이나 이런 거가 사실 체감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은교의 김고은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평범했던 대학생에서 은교라는 영화 한 편으로 스타 배우가 된 김고은 씨.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을 휩쓸었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배우의 길을 가면서 많은 시련과 좌절의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초심 중심 잊지 않고 연기하고자 하는 끈 놓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응변하고 다닌 줄 알았어요. 말씀 너무 잘해가지고. 고은 씨가 생각하는 초심과 중심은 뭘까요? 처음 배우가 되고 싶었던 순간들, 제 생각들, 네. 그리고 은교를 했을 때 임했던 마음가짐, 네. 이런 것들. 지금도 잊지 않고 가져가고 있네요. 네, 그럼요. 그래요. 초심, 중심 지키면서 남심 저격해야지. 네, 그러고